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그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예,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네, 예, 한국은 많이 이제 추워졌죠. 예, 여기 미국 알라바마는 여기 남부 쪽인데요. 더워요. 네. 땀을 좀 많이 흘렸습니다. 예. 트럼프 우리 대통령 당선자 집회 갔다가. 예.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이게 그냥 그 햇볕을 계속 쬐었으면 너무 더웠을 텐데 구름으로 탁 가려주셨어요. 예, 구름으로 가려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예, 선선하게 아주 계속 해주셨는데 그 비가 이제 올 확률이 30%다. 이래서 저희가 이제 우산을 하나 이제 장만을 해서 갔는데 누가 그래요? 거기에 행사장 안에는 우산을 또 못 가지고 가게 한다. 산 우산을 그냥 차에다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비를 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30%지만 이 기도를 이제 우리 홍성 교사님과 같이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 같이 이제 그 집회장에 오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빗방울이 조금씩 내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 앞에 가서 이제 찍으려고요. 3시 집회인데 한 9시부터 갔어요. 8시에 문이 9시부터 연대요. 거기. 그래서 그 8시부터 막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를 로컬 방송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뭐 점심 먹고 좀 느긋하게 갈까 생각했었는데 막 줄을 이렇게 늘어선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예, 우리는 그냥 아침 먹고 바로 가가지고 3시까지 기다린 거예요, 거기서.
그 앞에서 좀 더 가까이 찍으려고. 예, 그래서 기다렸다 이제 들어가서 그 자리를 확보를 했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 빗방울이 조금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막 또 기도했죠.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니까 이제 그쳐요. 그러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비가 또 오는 거예요. 조금씩 뿌리는 거예요. 그럼 막 또 영어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리고 막 방언으로 이제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했더니, 옆에 있는 분이 또 미국 그 아주머니 분이 또 크리스찬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소리를 듣더니 같이 따라서 옆에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영적 분위기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비록 우산, 산 우산은 못 가지고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야, 이게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비를 멈춰달라고, 아주 그냥 선포 기도를 그냥 비가 올 때마다 그냥 하니까, 그냥 바로바로 멈춰주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은 그랬어요, 세 번. 또 우리 그 날씨에 대한 간증이 또 있는데, 제가 92년에 그 성령화 대성회 하면서 여의도 광장에서 막 모였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 제가 그냥 성령 막 받고 막, 예, 막 그럴 때였죠. 그때는 뭐 그냥, 예, 날씨, 그냥 갑자기 그냥 그 8월 달에 그 무더운 날씨에 온 그 요번에 하나님 역사하신 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92년에, 그 성령화 대성을 8월 달에 그것도 그냥 그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는데, 예, 그냥 뭐 한 100만 이상이 모였죠. 그랬는데, 나라에서 이제 기도한다고 하는데, 막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저보고 일어나라고, 일어나 선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크게. 그래서 맨 앞줄에서 거의 앉아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제가 주님이 또 시키시니까 그냥 큰 소리로 그냥 기도를 했죠. 이 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명언을 멈출지어다. 뭐 그러니까 갑자기 또 멈추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나서기는 좀 별로 이게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 주님이 또 하라면 합니다.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대회장만 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막 갑자기 그냥 햇빛이 내려 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냥 명령 기도를 하라고. 권세를 쓰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는데 왜 안 쓰냐? 네가 날 진짜 아느냐? 진짜 믿느냐? 그러시면서 그냥 도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어나서 기도를 했더니 바로 그 즉시로 구름이 와서 탁 가려주시는 거예요, 해를. 아멘. 그래서 3일 동안 집회를 아주 그냥 선선하게, 8월 무더운 날에 아주 선선하게 집회를 마쳤던 것을 기억하면서, 요번에 같은 증거를 주시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전 미국과 한국에 뜻이 계신데, 네, 그 일을 이루시겠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또 받았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약간은 이제 책망어른이 말씀을 좀 하시는 거죠. 주님께 이 성만찬에 대해서, 성찬식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 받은 거거든요. 명령을. 너희가 이제 공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해라. 성만찬을 해라. 그전에는 이제 성만찬이라고 했어요. 성만찬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분들이 이제 좀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항구도 오시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빈부의 격차도 좀 있었어요. 교회에 잘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좀 가난한 분이 계셨어요. 그럼 자기의 성만찬 할 거를 갖고 와요. 교회로 가져와서 이제 성만찬 하고 이제 주님의 몸과 이제 피를 마십니다. 기념합니다. 그러고 본인이 가져온 걸 이제 먹어요. 이제 같이. 근데 이제 그, 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그 아무래도 많이 돈이 있으니까 포도주도 좀 좋은 거 사겠죠. 만찬도 좀 좋은 걸로 이제 하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게 많이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 가져와 보면은 누구는 그냥 많이 가져오고 누구는 조금 가져오고.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을 하다 오니까 늦게 올 수도 있어요. 뭐 돈이 없어서 못 사올 수도 있어요. 막 배가 고픈 거예요. 성만찬을 못 참석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뜻으로 지금 이제 성만찬의 의미는, 성찬식의 의미는 주 예수를 기념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어? 나 이만큼 있다, 이만큼 산다, 뭐 이런 걸로 그냥 뭐 와가지고 그냥 뭐 예배보다는 먹는 데 관심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변해가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지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자꾸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만찬에서 성찬식으로 바뀌었죠. 우리가 이제 주님을 기념하는 거를 이제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자꾸 이게 종교화가 되고 육신화가 되다 보면 진짜 원래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의 목표거든요. 목적이에요. 이게 어느덧 육신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면 진짜 그것으로 주님께 성찬식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를 보질 못하고 자꾸 사람을 육신으로 가게 만들어요. 예배도 그렇죠. 예배도 주님을 만나는 게 예배인데 자꾸 주님만 못 만나게 하고 뭐예요? 너 그냥 성가대에서 잘 섰어? 아 노래 잘했어? 뭐죠? 오늘 아주 뭐 좋았어? 뭐 파이프 뭐 오르간 소리 좋았어? 뭐 그냥 뭔가 이렇게 형식으로만 뭔가 우리가 잘했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뭐예요?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질적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그게 자꾸 빠지는 거예요. 성만찬이 주는 의미는요,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의식이거든요. 아멘. 그럼 주님과 하나가 됐으면 이 주님의 성전이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가 있을 때 주님을 내가 이렇게 주님을 모시기가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시기 전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이렇게 주님과 합쳐지는 Union of Christ,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우리는 물론 주님을 받아들여서 계속 한 몸이고 한 영으로 가지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때 고린도 교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주님을 기념할 때에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Immanuel, God is with us. God is with me.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항상 생각하다 보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쉽게? 진짜 그런 것이 계속 그 성만찬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아 내가 죄에서 점점점 멀어지는구나. 그런 거룩한 생활로 가게 주님께서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